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날 아이템 리뷰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녀석이에요. 이게 무엇이냐, 페이스 타투펜 다크브라운인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타투펜이에요. 얼굴에 미인점 같은 거 찍는 거 있잖아요, 그거 할 때 쓰는 건데, 왜냐면 저는 얼굴에 점이 없어 있네? 일단 안에부터 열어볼게요. 얘는 오 이렇게 생겼어요. 끝에 팁이 둥그렇죠? 일단 그럼 제가 제 얼굴에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. 여기랑 뭐야? 여기도 있네. 여기도 있었네? 이게 뭐냐? 이건 뭔 점이야? 입술 아래 있는 점은 뭐 먹을 게 음식복이 많다고 했던 것 같고, 여기 눈에도 점이 있네요? 여기 눈썹 아래? 이거 사, 이건 뭐야? 버뮤다, 아니 네 개네? 이렇게 하면 버뮤다 삼각지대. 그럼 마른 뭐. 여기 또 뭔데? 이게 되게 흐리게 써갖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, 있긴 있네요. 하지만 뭐 사실 이 정도는 뭐 없는 거랑 다름없지. 아무튼 요즘에 그 미인점 미인점 하면서 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. 그 제가 약간 미인점 이쁘게 나 있는 분들, 그러니까 그분들 따라서 막 코에도 아이라이너로 점도 찍어보고 막 눈에도 점도 찍어보고 막 그랬는데, 아이라이너는 이런 식으로 끝이 뾰족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점을 찍으면 되게 불편해요. 잘 안 돼요. 근데 얘는 아이라이너랑 다르게 끝이 둥그러가지고 진짜 누가 봐도 점 찍으라고 있는 딱 만든 그런 펜이라 잘 되더라고요, 이쁘게. 그래서 그리기가 쉬워요. 그냥 이렇게 해서 톡 찍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사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사고 싶어서 그냥 리뷰하는 척 하면서 사는 거예요. 앙 키모티. 솔직히 그 문신이잖아요. 문신으로 점을 딱 찍었어.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갈 거 아니에요? 죽을 때까지는 아니겠지, 반영구? 그러니까 후회하면 어떡해. 막 후회하면 막 엄청 슬플 거 아니야. 그래가지고 얘로 한번 실컷 찍어보다가 할까 말까 고민 좀 해보다가 진짜로 타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 그때 고민할 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그냥 샀어요. 얘 가격은 13,000원이고요 택배비 2,500원 더해갖고 15,500원. 그리고 이게 둥근 팁이고 워터프루프가 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점을 찍는 타투펜. 그 약간 또 위치가 있는데 눈 아래에 찍으면 세련된 느낌을 준대요. 눈 아래? 요런데? 요런데? 티도 안 나는데? 그것도 어디가 있을까? 여기? 이건 좀 여기 아래? 있죠? 그냥 저 옆에가 낫다. 눈썹 아래는 도시적인 느낌을 준다. 도시적이라. 지금 제 점 위치가 어디냐면요, 눈썹 아래 여기 있거든요. 어머 뭐야 이게 너무 웃기고. 코 위에, 코 위는 뭐, 그 다음 입술 아래, 그 다음에 볼, 볼? 볼에 찍는 점은 귀여움으로 뚱뚱 튀는 이미지를 준대요. 지금 이쁘다는 거 다 찍어봤거든요? 어때요? 저 약간 세련된 느낌? What the fuck is that? 아 이렇게 해야겠다. 가려야겠다. 세련된 느낌이면서 도시적이고 그냥 뭐 이거는 한가인 코. 그다음 이거는 그냥 그 통통 튀는 귀여운 느낌의 점. 그다음에 이 녀석은 그냥 내장. 입술 아래 있는 건 조금 점이 있는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있는 점이에요. 근데 이렇게 찍고 다니면 그럼 완벽한 거네? 그쵸? 이렇게 해서 다니면 나 그러면 완벽한 미인상 아니야? 다섯 개나 찍었잖아. 이쁘단 점 다 찍었어. 그러면 나 완전 이쁘겠는데? 그러면 제가 하나씩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쁜 걸 찾아줘서 저한테 잘 어울리는 점 찾아보세요. 일단 눈 아래 점. 그 다음 이 눈썹도 사실 제가 있는 거긴 한데 눈썹 점. 도시적인 느낌. 도시적인 느낌의 인형. 잘 보이지도 않네. 그지 같아. 그리고 볼. 통통 튀는 느낌. 볼 옆에 있는 점도 생각보다 괜찮은데. 코.
다음에 또 제가 있는 입술. 어, 님들 어디가 난 것 같아요? 저는 눈 밑이 제일 난 것 같기도. 여기가. 어, 근데 약간 보조개 같은 느낌이다. 약간 나도 보조개 입고 싶었는데. 보조개 만들어볼까? 바보 같네.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는 어디에 있는 게 제일 난 것 같아요, 점? 댓글에 적어주세요, 아셨죠? 아, 그 다음에 지속력을 줄이려면 피부에 유분기를 일단 없애야 된대요. 되게 엄청 잘 지워지는 느낌이잖아요. 먼저 유분기를 일단 좀 없애줘야 된대요. 왜냐면 제가 방금 자꾸 물티슈로 얼굴을 막 문대가지고 유분기를 좀 잡아주고 점을. 아, 어디다 집지? 아, 저 겁나 고민되네. 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눈이 난 것 같고 여기는 보이지도 않고. 어, 근데 어차피 머리 이렇게 나가갖고 코가 났나? 볼? 근데 귀여운 척하면 다 귀여운 거 아니야? 어? 어? 이렇게 해도 귀엽고. 아니 귀여운 척하면 다 귀여운 거 아니냐고.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복점을 갖고 왔어요. 오른쪽 눈썹 위 불행이 다가도 헤쳐나가는 의지가 강한 타입이에요. 어. 그리고 왼쪽 눈썹 아래 자수성가하여 큰 부자가 될 인물. 왼쪽 눈 아래 행복한 결혼을 한다. 이쪽이. 어허, 그렇구나. 그 다음에 오른쪽 눈썹 아래 이쪽이라네요. 평생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. 귓밥. 여자의 경우 오른쪽에 있으면 연인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. 이쪽이라고 되어 있는데. 그 다음에 오른쪽 콧망울과 볼의 경계. 여기 하루아침에 두각을 나타낸대요. 이렇게가 복점이래요. 나 이제서야 완벽한 여자가 됐어. 저는 그냥 제일 마음에 드는 여기다 찍을게요. 한참 찍어보다가 나중에 또 별로면 다른 데로 바꿔봐야지. 귀여운 척 해야겠다. 뭐였지? 여러분, 제 마음이고요.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내 돈 주고 사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궁금한 물건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리뷰해보도록 할게요. 어. 그리고 왼쪽 눈썹 아래 자수성가하여 큰 부자가 될 인물. 왼쪽 눈 아래 행복한 결혼을 한다. 이쪽이. 어허, 그렇구나. 그 다음에 오른쪽 눈썹 아래 이쪽이라네요. 평생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. 귓밥. 여자의 경우 오른쪽에 있으면 연인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. 이쪽이라고 되어 있는데. 그 다음에 오른쪽 콧망울과 볼의 경계? 여기? 하루아침에 두각을 나타낸대요. 이렇게가 복점이래요. 지렸다. 나 이제서야 완벽한 여자가 됐어.